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최고 령도 자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단독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위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강구적인 영위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영접 나온 싱가포르 정부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조선반도는 물론 인류의 평화와 무한한 존경심을 안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앙연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뇌무상 리영노도 자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고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Hey NBC News viewers, thanks for checking out our YouTube channel. Subscribe by clicking on that button down here. And click on any of the videos over here to watch the latest interviews, show highlights, and digital exclusives. Thanks for watching.